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한동대학교 ICT 교수님으로 계시는 정두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신간이 AI에 관한 그런 신간을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유식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이 학술서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쓰이신 것 같아요, 책이. 네, 네. 네. 그런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고민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작년 초부터 고민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쓴 지는 작년 말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라이팅은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토탈로 하면은 한 1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런 책인데,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보시는 분들이 어떤 책이다, 책 좀 선전 좀 해주시죠. 네. 보시고. 작년까지는 AI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AI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기업에서도 AI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AI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 그리고 AI를 도입해서 어떻게 가치를, 또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졌는데, 우리가 AI를 사용해 본 그 경험이 인류 역사상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AI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총 20단계 스텝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은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이고, 청림 출판사에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책 내용이 그 AI 핵심에 관한 부분들, AI 핵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그 AI 이렇게 하면 이제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그냥 우리는 인공지능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AI에 대해서. 예. AI라고 하는 게 일종의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을 컴퓨팅에서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컴퓨팅은 원래 있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걸 모방한 조금 더 발전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보듯이 AI도 물체를 보고 어떤 물체인지 인식도 하고 또 예측도 하고 그런 과정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AI 도입 현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럼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 이 책이죠. 네, 네. 청림 출판사가 작가 선택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울 건데. 네, 네, 그런 줄은 몰랐는데, 제가 하고 있는 분야랑도 잘 맞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이 스타일도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제 좀 중후한 책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죠. 네, 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의 출판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 AI 앞에 한번 보시가지고 책을 한번, 예, 이게 좋네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이게 7단계? 네. 7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고, 전체 20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책이 아주 체계적입니다. 한번 읽어주죠, 7단계를.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혁신을 이뤄낼 공간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우리가 AI로 혁신을 한다는 것은 AI의 특정 기능을 사용한다는 건데 어떤 AI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 AI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하고요. 데이터도 확보하고 또 학습을 시키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 카테고리는 그렇게 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은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걸 디자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AI 그 기술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 즉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어떻게 만들고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요. 이 전체적인 19단계까지의 이거를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거를 산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공유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캔버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쫙 보면은 전체적으로 AI 혁신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인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까? 네, 책에서는 일단은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사람들에게 잘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활용이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게 일종의 가치거든요. 예. 이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공하고 또 창출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가치를 제공하고 이제 반대급으로 이제 수익을 거두는 네네. 예,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습니다. How to do. 그럼 한번 보시죠. 이제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는 AI 도입 현황이 예, AI에 대한 이 관심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AI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MIT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회사의 경쟁 우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85% 정도의 기업 경영자들이 답을 했고요. 몇 년 내로 AI로 인해서 사업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대에 반해서 현실은 어떨까를 보니까 실제 AI를 전반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도입을 안 하고 도입이 계획도 없고 미도입 기업은 50%가 넘어갑니다. 기대는 굉장히 있지만 실제 도입을 한 그 현실은 그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AI가 현업에 도입되는 초기 단계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초기 단계. 네. 예. 우리나라 기업도 한번 봤는데요. 예. 이건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준비하거나 혹은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10%대 정도였고요. 중요한 거는 도입을 한 기업들의 상황을 봤는데 이걸 통해서 이 캐시플로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뚜렷한 가치를 창출하지는 아직은 그러지 못한다는 상황이죠. 그 맥킨지에서 굉장히 조금 눈이 가는 여기 이제 맥킨지에서 예, 예. 그런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선도 기업과 이제 후발 기업이 앞으로 2030년 정도 됐을 때 이 어떻게 차이가 벌어지나를 봤는데 AI를 먼저 도입을 한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은 122% 정도의 그 현금 흐름의 추가 창출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체의 한 10%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발 기업의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은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23% 정도 현금 흐름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100 기준 해가지고 네네. 한 23 정도가 떨어진다 이야기죠. 네네. 근데 이게 평균이 이렇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도태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AI를 통해서 앞서가는 기업이 이 시장에 있는 수많은 많은 이 부를 거머쥘 수가 있다. 그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서문에서 이제 말씀 소개하시는 그 독일 출판사, 그게 어떤 출판사던가요? 인키트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인키트. 인키트. 거기서 출간한 책을 예, 90% 정도를 베스트셀러를 만든 것은 엄청난 성과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런 그 저자들이 쓰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데이터를 삼아가지고
그걸 분석한 끝에 네. 아마도 고객들이 이렇게 원할 것이다. 예측한 그런 거를 AI 사용한 거죠. 예. 그 어떤 점이 특별히 흥미롭냐면요. 책을 출간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할 때 이거를 출시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모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인기트는 책을 출간했을 때 이게 얼마나 흥행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을 해놓고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이 책이 얼마나 흥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책들만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상당히 그게 이제 뭐 출판업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대단히 이쪽에 상징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회사가 인키트라는 회사예요. 예. 2016년도에 독일에서 창업된. 맞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경제 주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앞으로 더 잘 팔릴 것인가 그게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해 가지고 네. 얼마든지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지체되는 그런 이유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도입을 하는 그 현실에서는 좀 쉽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AI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AI라는 게 등장을 해서 많은 이 거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 기술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를 못해요. AI가 할 수 있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쓸까 말까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는데 좀 서툴거나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도입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에 비해서 뭔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뭘 바꿔줘야 할 것인가?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동안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도 있고 사람과 협업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이 지금까지 했던 프로세스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 변화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 자체는 어쨌거나 리스크를 수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감당하면서까지 이걸 바꿔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도입에 좀 서툴게 되고 예. 이게 보니까 뭐 고정관념과의 전쟁이겠네요. 네네. 몇십 년 동안 잘해왔던 관행을 뒤엎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있던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게 없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최고 경영자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쉽게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AI가 일종의 레디컬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과 종류가 다른 궤도에 있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인데, 조직에서 이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할 때 경영자의 의지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새롭다 보니까 경영자의 승인 없이 조직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영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많은 경영자들이 AI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빙을 걸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직도 이해가 충분히 돼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이렇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조직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충분히 흡수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용량이 갖춰져 있어야지 경영자의 의지만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하면은 경영자가 예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여기 말씀드린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정말 역작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글을 좀 쉽게 그냥 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오늘도 지금 말씀이 이게 레디컬 테크놀로지, 아주 급격한 그런 종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제
뭐 경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보통 일반 경제 주체도 AI에 대해서 뭔가 자기 현업에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학습이 선행돼야겠네요. 네네. AI는 자기가 알아야겠네. 지적인 장벽이 있는 분야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쓰셔가지고 되도록 좀 쉽게 좀 IT 분야에 계시지 않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쓰시고 또 각 이 책을 보니까 맨 뒤에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고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딱딱 이게 참 이 독자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요약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읽고 나면 또 다음에 한번 또 읽으실 수 있게끔 어쨌든 저는 책을 이제 많이 읽고 또 책도 쓰고 또 책도 소개하니까 책을 보면 이렇게 책이 이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지금 약간 오가나이저가 딱 돼가지고 독자들이 읽으면서 또 이렇게 책꽂이에 꼽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 책은 그런 반열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를 좀 늘어나기 전에 잠시 우리가 휴식 시간을 갖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정두희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이렇게 강타하면서 AI 도입의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게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고요. 생활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게 그동안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자동화 이런 종류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계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원래 중요했지만 좀 더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요. 디지털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AI이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좀 더 지능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큰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 그러니까 활성화되니까 큰 그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환. 네, 네. 그 디지털 전환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AI 핵심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딱딱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학에서 지금 한동대학에 가르치시니까 그 한동대학 사례를 한번 개인 사례도 괜찮으시고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직접 만나서 가르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동대학교에서는 3월 첫 주에 원래 이제 개강 일정인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빠른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 강의를 해서 연기되는 거 없이 처음부터 원래 계획된 일정에 온라인으로 소화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초반에는 갑작스러운 이 변화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교수님들께서 조금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곳에서 개관 교수를 했거든요. 미네르바 스쿨은 이 교육이 100% 온라인 교육의 구현이 된 그 교육 방식인데 미네르바 스쿨에서 했던 경험을 이 한동 온라인 교육에 적용을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잘 따라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의 장점이 또 있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좀 더 유연한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영상도 보여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과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이 온라인에서의 그 독특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하다 보면은 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좋은 교육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게 됐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플랫폼이라면 어떤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이제 저희 학교 말씀이시죠? 예. 학교 사례를 한번 네네. 이렇게 일단 온라인 채널이 필요하죠. 학생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예.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구글 행아웃도 해봤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줌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줌을 선택하셨고. 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장치들이 줌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줌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은 이제, 소위 이제 그 대상에 이제 줌이라든지 또 어떤 게 그 후보군에 속합니까?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테니까 줌 네. 외에 또 이제 그 후보군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네 구글 행아웃이라는 게 있고요. 구글 행아웃 네 행아웃 있고 행아웃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구글 계열의 그게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게 있거든요. 라이브로 예, 예. 유튜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도 속하고 예,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슷한 종류를 제공을 하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 그럼 계시고. 줌을 사용해 보시니까 이제 그는 서비스 차지 같은 게 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요. 이제 무료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하면은 이제 꺼지는 그런 게 있고 유료는 보통 이제 기관에서 유료로 계약을 하면은 기관에 속해 있는 이 패컬티 이제 교수들이나 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게 이제 유료 서비스를 계약을 한 상태라서 저는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줌이라는 게 일종의 그 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상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하고 예. 이 온라인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하니까 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면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네,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하고 또 이제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은 줌에는 이제 조별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이제 그 조별로 이게 분반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각 분반마다 이제 뭘 디스커션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구글 닥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말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공동으로 문서에 작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별로 공동으로 문서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줌을 사용한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네, 채널 중에서는 줌이 가장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좋았었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 닥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서 네, 작성이 된 걸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좋은 툴이었고요. 근데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좋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사실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다 듣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미국에 있는 전문가의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아마 한동대학은 좀 젊으신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좀 더 이런 그 변화에 좀 더 적응 속도가 빠르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덮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AI 핵심이라는 것이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 학기 마치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강의 평가, 학생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공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점수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내심 있었는데 학생들이 평가한 그 숫자상으로는 좀 평상시보다 좀 높게 나온 걸 보니 물론 이제 개선을 해야 될 점 많이 있겠지만 이 나름대로 장점도 학생들에게 좀 소화는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 교수님 지금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이제 오프 캠퍼스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큰 어떤 교육계의 일대 핵심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잘 구현이 된다면은요 교육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미네르바 스쿨은 기존의 교육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미네르바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미네르바 교육은 어떤 형식입니까? 네, 미네르바 스쿨 여기 이제 교육이 전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일반적인 교실에서는 이 교수의 스피치 점유율이 90% 이상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질문 좀 바꾸면 그런 식이죠.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80% 정도가 학생 스피치입니다. 교수는 20%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0% 동안에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뭘 말하게 만들 것인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렉처링이 아니라 퍼실리테이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미니르바에서는 이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미니르바라는 주체는 지금 예를 들면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미니르바 스쿨이 있고요. 미니르바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실리콘밸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리콘밸리에서 운영을 하되 온라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장소에는 국한을 하지 않고 전 세계 학생들을 다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기관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니르바 포럼 그리고 미니르바 스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그 앞으로 교육계에도 큰 변화가 있겠네요. 네, 불가피하겠네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종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잘 가꿔진 이런 새로운 대안이 앞으로 굉장히 이 교육 업계에서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되게 혁신이라는 것이 이제 긴급한 피로라든지 아니면 절박감 때문에 되게 생겨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19가 전혀 의도치 않은 걸로 인해 가지고 교육계의 혁신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교육계에 딱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앞날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겠네요.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술이 가져오는 이 산업의 변화를 연구를 하는데 이 산업마다 변화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일 느린 분야가 교육 분야예요. 그동안 굉장히 변화가 되지 않았었고 또 쉽지도 않았었죠, 변화라는 게.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그 임박해서 교육계에서도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진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AI 개발 수준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지금 국제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AI 수준이 우리가 이제 그 국내 AI 수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봐야 될 측면이 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봐야 하는데요. 기술 성숙한 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또 이스라엘 같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2, 3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의 세부 분야마다 그 뒤쳐진 정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이 이 AI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있는가도 봐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AI 상용화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 가상비서라든지 뭐 알렉사에서 내놓은 에코나 아마존에서 내놓은 에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걸 통해서 삶을 많이 바꾸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는 정말 아주 좋은 제품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준비를 해서 잘 활용하는가를 볼 때 아직은 좀 소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균형성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마지막 세 번째가 균형성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AI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AI는 기술이지만 기술이 다가 아니거든요. AI 기술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기술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야지 산업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혹은 이제 기술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네. 지금 이제 교육업계에서는 AI 대학원도 만들어지고 이제 교육에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것만 올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면은 특허랑 논문이 많아져요.
특허랑 논문이 많아지는 게 나쁜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허랑 논문은 그것만 있게 되면 이 세상에 수많은 특허가 있는데 또 그중에 많은 특허들은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거든요. 이 특허가 정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창조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강조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시장하고 기술 사이의 연계고리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스마트 비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준 충격이 크죠? 네네. 가상비서가 하나 나왔을 때 이 가상비서가 시장에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에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가상비서가 하나가 등장한 다음에 이 가상비서를 이용한 새로운 종류의 플랫폼,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되고 있고요. 비즈니스맨들의 생각도 기술을 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적인 제품으로 트랜스폼하는 데에도 굉장히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비서를 이용한 새로운 쇼핑 방식, 또 가상비서를 이용한 새로운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상용화, 응용 혹은 이 사업화 분야가 조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귀가 솔깃하는 거가 뭔가 이렇게 좀 파격적인 상품,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들 하는 그런 종류의 상품이 우리 사회는 아직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AI 혁신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삶 속으로는 파고들어가기가 아직은 기술 중심에 머물러 있고 시장 중심으로는 넘어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어디서 그런 분야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연구를 하시면서 어디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품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가능성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상용화가 빠른 건 가상비서예요. 가상비서. 네, 가상비서가 이 굉장히 친숙한 디바이스이기도 하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다가오기 좀 쉬운 종류이기도 합니다. 가상비서가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상비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가상비서는 집 안의 디바이스로 놓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안에 이 시스템에 가상비서 시스템이 있어서 운전을 하다가 말로 컨트롤 하기도 하고요. 또 호텔에도 가상비서가 도입이 돼서 데스크에 전화를 할 필요 없이 말로 여러 가지 이제 요청과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 가상비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안에 가상비서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게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상비서의 활용도를 보면은요, 의외로 이 스마트홈, 이 홈에서의 사용보다 자동차에서의 사용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일단 두 손이 핸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안전도를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그런 가상 서비스가 만일에 도입된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자동차 안에다가 가상 비서를 설치하려고 하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음성 인식 기능은 그걸 자연어 뭐라고 합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은요. 일단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 또 세부 분야가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어 인식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 이제 인식 분야는 뭐 이제 구글이나 이제 MS나 또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 개발을 해놓고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 데랑 비교하면은 좀 떨어지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자연어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들은 다음에는 적절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적인 답변 말고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자연스러운 답변을 해주려면은 이것도 정말 잘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외에는 특히 이제 영어권에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도 충분히 돼서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 비중이 영어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그만큼 빨리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알고리즘도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본 게 그런 이제 영어권하고 한국어권이
자연어 처리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제가 궁금해 했거든요. 네. 일상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이 알렉사를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이 디바이스를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이걸 봤을 때, 물론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하면 직접적인 비교는 좀 쉽지는 않지만, 알렉사의 이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뉴욕을 방문할 때만 이제 한두 해 전인데도 거기서 아주 좀 항상 어디 다니면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호텔의 벨보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음성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그냥 이렇게 그 찾고 손님한테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경하더라고요. 아, 네. 저게 이미 생활 속으로 굉장히 깊숙이 그냥 저 사람들한테는 생활 속으로 깊숙이 젖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좀 재미난 걸 만들었는데 그 호텔 리스트예요. 호텔 리스트인데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AI 머신 혹은 로봇이 이 응대를 해주는 그런 그 호텔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예. LA나 뭐 그 실리콘밸리 이런 쪽에도 많이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요.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호텔들이 문을 그 방식을 바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응대 서비스를 내놨을 때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막상 손님들이 와서 응대를 하고 이 상황을 보면은 발길도 잘 못 알아듣고 요청한 대로 제대로 안 되고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기술이 잘 발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하는 그 상황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 UX에 대한 디자인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이 쉽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게 만들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럼 이제 이 AI 분야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또 다음 주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선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뭐 예를 팁이서 뭘 어떤 걸 뭐 제품을 사서 써보라든지 뭐 그렇게 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가장 보통 생활인들이 아주 보통 네네. 생활인들이 가장 쉬운 거는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 AI로 무장된 이 서비스를 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 닥스는 구글 엑셀을 우리가 손쉽게 인터넷에서 쓸 수 있듯이 그 AI 기반의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좀 입력하면은 앞으로 어떤 추이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예측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아날리틱스라든지 아니면 관련 AI 그 기능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한 구글 아날리틱스. 구글 아날리틱스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구글에서 AI 관련된 기능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AWS라고 하는데 아마존, AWS. 예, 아마존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AWS라고 부르고 있는데 AWS에서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 교수님 말씀에 이제 요지는 어떻든 간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 AI 베이스 된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켜가지고 익숙하게 좀 하는 거가 이 시대의 변화를 승리하는 쪽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AI라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건데 사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AI가 어쨌거나 좀 기술 영역이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어떤 깊진 않더라도 핵심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필요하겠죠.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나누는 대화는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을 집필한 우리 한동대학의 ICT 학부죠. 예, ICT 창업학부입니다. ICT 창업학부의 정두희 교수님 모시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이 AI 혁신이라는 부분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또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뭘 우리가 하려면은 그 용어 정리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AI 혁신은 영어로 AI 이노베이션이라고 읽게 됩니까? 네. 표현이. 그걸 한번 개념 정리도 좀 해주시고 사람들이 좀 더 이해를 쉽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AI 혁신은요, 일단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 더 좋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도화된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사용자, 고객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경험을 좋게, 좋은 방향으로 혁신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제 AI라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A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AI 기반의 제품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 뜻합니까? 아니면 또 그 외에 다른 게 많습니까? 네. AI 제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 사례를 좀 들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사람들이 쉬울 것 같아요. 뭐, 알렉사도 네네. 괜찮고, 다른 거. 예. AI 제품 만든다는 것은 그 구성 요소를 좀 뜯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용을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이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비유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알고리즘은 약간 씨앗과 같습니다. 식물에서 씨앗인데, 이 씨앗은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나중에 사과나무가 될 수 있고, 배나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무로 자라기까지 그 과정이 이 씨앗 안에 디자인이 되어 있죠. 하지만 씨앗은 나무는 아닙니다. 이 씨앗이죠. 이 알고리즘이 씨앗과 같은 거고요. 씨앗을 땅에 심은 다음에 물과 양분을 주면 점점 자라게 되듯이, 데이터가 바로 그 물과 양분 역할을 합니다. 물과 양분.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그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기술적인 재료인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을 나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무구나. 예. 씨앗, 그 다음 물과 영양분, 그 다음에 나무. 네네. 예. 네.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 일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어떤 가치를 만들까? 또 어떻게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할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거를 디자인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롭게 되어야지 AI 제품 혹은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좀 이제 정보를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설명 안 하시더라도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시청자들이 좀 소개해주면 이런 거 한번 보라고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트렌드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요, 좋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요.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섭렵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기도 하고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례가 많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데 개수로 치면 100가지가 넘거든요. 하지만 그걸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능을 5가지로 요약하면은 크게 예. 첫째는 인식, 두 번째는 예측, 세 번째는 자동화, 네 번째는 소통, 다섯 번째는 생성이라고 볼 수 있고 각각의 기능으로 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거울인데요.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 거울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이미로라고 하는 거울인데요. 내가 거울을 보면은 이 거울은 거울도 나를 봅니다. 내 피부의 잔주름, 다크서클, 그 다음에 안색 이런 것들을 정밀 분석해서 나의 피부 상태가 현재 어떤지,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가능하겠네요. 이게는 미국 제품입니까? 하이미러. 시판되고 있겠네요. 시판되고 있고요. 예, 국적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미러. 예, 상당히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되면 굉장히 똑똑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어느 의사보다도 훨씬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루에 하이미러에도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카메라로는 정밀 분석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피부과에서 보는 이 정밀 이 기기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이미러에서는 이 정밀 센서를, 정밀 카메라죠. 카메라를 부착해서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제공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물론 아주 고급스러운 이 병원의 고가의 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피부 관리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격입니까? 가격은 지금 이제 그 앞서서 제가 기술 성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는 이 만드는데 노하우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좀 비싼 편입니다. 하이미러는 일반 거울에 비해서 좀 비싸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생기게 되면은 만드는 단가가 점점 싸지고 가격도 점점 싸지고요. 상당히 그 AI 베이스드, AI에 기반을 둔 상품으로선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굉장히 큰 상품이에요. 네, 예. 이런 그 디바이스를 일반 지금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그 직원분들이 이런 종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챌린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거울에 사용된 거는요, 아마존의 알렉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알렉사에게 이야기하듯이 이 거울 앞에 두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나의 얼굴을 비친 다음에 이 얼굴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판단하고 또 인식하고 또 알려주는 이 기능을 여기서 구현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이런 기능들이 이 알고리즘 형태로 존재하는,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픈소스로. 네. 일반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개발할 게 아니라 필요 없네요. 네. 필요한 거를 가져다 쓸 약간의 스킬만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알고리즘이 상당 부분 개발돼서 그냥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만일에 하이미러가 이 정도 수준 같으면은 아마 여기 이제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좀 더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얼른 그냥 메모를 해놨겠죠. 하이미러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하이미러는 아마존.com 들어가면 얼마에 파는지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아마존.com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럼 이제 하이미러가 이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만간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낱개 상품하는 이런 저 혈압 재는 기계, 네, 그런 거라는 몇 개를 집에 구비하면은 그게 조합이 돼가지고, 네, 본인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얼마든지 네,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압도 재고 심장 박동 상태를 통해서 이 심혈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측정을 하고요. 그럼 그게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되면은 이제 뭐 경고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건강, 당신 예, 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혈압을 주의하라든지, 그죠? 네. 그게 이게 지금 AI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진단하고 전망하는 게 중요한 기능이니까,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네요. 네, 네, 가능합니다. 또 뭐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또 좋은 제품이. 네. 사람들은 아마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스포츠 구단에서, 스포츠 구단만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이 있습니다. 이,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스포츠 축구 구단. 이제, 좋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해서, 이제, 경기에서 이기는 게, 이제, 구단에게 중요한데, 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은 뭐냐면은, 이 부상이에요.
부상과의 싸움. 큰 문제겠네요. 부상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선수의 부상은 출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팀의 전적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 구단은 유명한 선수 한 명이 안 나오면은 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수익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골치 아픈 일인데 존 세븐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선수들의 부상 예측하는 그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의 운동 영상이라든지 의료 정보라든지 존 세븐이죠. 예, 예. 예, J-O-H-N Z-O-J가 아니라 Z-O-N-E N-E 네. 존 네, 네. 존 예, 존 세븐 네. 예, 그거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부상이 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훈련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좀 경기를 좀 보류시켜서 더 중요한 경기에 또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수들의 부상 그 감소 비율이 70%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부상을 줄이고 전력도 또 보강시키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오래 전에 그 지금 정치하시는 그 안철수 씨가 뭐 몇 해 됐습니다. 오래 전에 이제 잠시 정치 시작하기 전에 스탠포드인가 이렇게 가 있었어요. 그 스탠포드에서 온 다음에 무슨 신문사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안철수 씨가 그 당시 이제 정치하시기 전인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최고의 과정 이런 걸 들었겠죠. 최고의 과정 같은 걸 들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계량화하냐. 모든 것을 다 측정하는 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 이야기를 몇 해가 지난데 불구하고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뭐 감을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모든 것을 기업 경영에서 다 측정을 해가지고 뭘 하더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존 세븐처럼 선수들의 그 부상도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70%를 줄일 수 있다, 뭐 30%까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대단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가 있는데 고혈압을 좀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걸 미리 예를 들면 오늘의 뭐 날씨, 기온, 당신 몸 컨디션 이런 걸 다 조합해가지고 확률이 당신이 오늘 약간 리스크가 있는 확률이 10%다. 5%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그야말로 확실한 네. 가치를 제공한 거죠. 맞습니다.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렇죠? 있고 측정이 가능하면 네. 내일 나의 상태가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모델의 조합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에 사용된 그 알고리즘이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바둑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영어 번역하는 서비스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식물 자동 재배 관리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그 근본적인 알고리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어느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해놓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내가 있는 분야에서 활용하는 거는 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이 창조성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도 적용이 되지 않은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이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적인 제품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럼 이제 정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결국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은 기술적인 영역이지만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가치를 만드는 영역은 누구든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관여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도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누구든지 그 혜택을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창조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저 한동대학의 ICT 학부 교수님을 계시는 정두희 교수님의 역작인 그런 한 근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아주 유익한 여러분들이 다른 뭐 유튜브 채널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고품격적인 담론을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 책도 한번 보셔서 한 단계 더 도약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인류 역사라는 것이 혁신의 역사지 않습니까? 도구의 발전사고 그런데 이 AI 혁신하고 여타의 그런 지금까지 혁신하고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I 혁신도 AI가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다뤘던 그런 혁신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혁신은 전형적인 테크놀로지 푸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혁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푸시, 마켓 풀, 이 두 가지 방식인데 테크놀로지 푸시는 어떤 좋은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 기술을 구현시켜 솔루션으로 구현시키는 방식의 그런 방식이고요. 제가 설명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 네. 예. 혁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테크놀로지 푸시와 이 마켓 풀 방식입니다. 테크놀로지 푸시는 좋은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 기술을 구현을 시키는 이 솔루션 형태의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마켓 풀은 반대로 시장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니즈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게 마켓 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네요. 네네. 아주 큰 차이네요. 네. 마켓 풀이냐, 테크놀로지 푸시냐, 그죠? 네. 마켓 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AI 혁신에서는 마켓 풀이 쉽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중요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쏟아져 나와도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 기술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녔었고 헨리포드가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뤘는데 헨리포드가 당시 마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에게 어떤 교통수단을 원하는지 물었다면 사람들은 더 빠른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더 빠른 말 외에는 그 네.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예.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내 삶에서 뭐가 변화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AI 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들을 통찰해서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말 고도의 통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그런 완전히 출발점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마켓 풀이랑 기본적으로 시장의 니즈라는 것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 테크놀로지 푸시라는 것은 뭐 아예 모르는 상태니까 그죠? 맞습니다. 뭐 AI 꼭 AI 베이스라고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그냥 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죠? 네. 그 이후로 그냥 예.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이제 아이팟과 아이폰을 내놓을 때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이런 겁니다. 소비자는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터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깨달을 만한 것을 제공해서 사람들은 그걸 써보고 나서 내가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대의 변화에는 이 사회를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좀 개방된 마음 자세나 이런 게 참 필요하겠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뭐 규제 당국도 좀 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글쎄, 저런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 네. 나이가 좀 든 사람들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개방성이나 굉장히 중요하겠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AI를 그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긴 한데 알렉사 한번 보시죠. 이 알렉사가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만 언제 출시가 됐습니까? 2016년 만들어진 건 2015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초창기에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상용화된 건 2016년부터라고 봐야 하겠죠. 30개에서 지금 이제 한 8만 개. 네네, 수행하는 이제 기능 스케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0개에서 8만 개로. 네네, 지금은 더 늘어났고요.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네. 혹시 몇 대나 팔린지를 아십니까? 제가 그 조사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가정에 다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산층 등 대부분.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이 디바이스가 보급된 것보다도 알렉사가 개방 정책을 했는데 다른 회사의 냉장고에서 알렉사랑 연동을 해서 이 알렉사를 불러서 아마존.com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동차에서도 알렉사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제휴를 통한 개방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아마존이 섭렵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하겠죠. 대단하네요. 이게 기능이 30개에서 8만 개 정도 되면은 웬만한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그런 활동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정말 참 혁신가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사 하나가 미국의 보통 중산층들한테 그런 AI 기반을 둔 뭔가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산시켰겠네요. 네. 사실 그 아마존이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사는데 노트북을 사기 전에 이 아마존.com을 먼저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접속하는 채널이 구글이에요. 구글에서 접속한 다음에 좀 알아본 다음에 구매를 할 때 아마존.com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마존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그 중요한 첫 접점을 구글한테 잃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만드는 걸로는 이제 폐가 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아마존이 구상했던 거는 기존의 이 검색 엔진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인터페이스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거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자마자 말로써 뭔가를 주문을 하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냉장고를 열어서 물이 다 떨어졌네, 우유가 다 떨어졌네, 그럼 그 순간에 바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모든 시간이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장악하자. 이게 아마존이 지향했던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이런 이 에코와 같은 이런 디바이스 또 알렉사 가상비서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글은 앞날인 어떻게 보십니까? 구글도 굉장히 똑똑한 회사예요. 그 아마존의 이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이 향방을 구글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구글도 구글 나름대로의 전략을 또 세우고 준비를 해왔죠. 구글도 이런 가상비서 디바이스를 일찍부터 내놨고요. 이 가상비서 디바이스 판매량은 구글 제품이 그 아마존 제품을 좀 앞서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디바이스에 한해서만. 예. 구글 나름대로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글은 이 검색 엔진과 또 AI 기반은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그 발달이 되어 있고 또 발달된 회사들을 대규모로 또 인수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앞날은 어둡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이제 일단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세대들 입장에서는 쇼핑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 기반 둔 그런 디바이스가 만일 나올 수 있으면 기꺼이 비용을 지르겠는데 네. 그냥 자연으로 그냥 주문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그런 데 대한 수요가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아직 활성화가 안 돼?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가상비서가 나타나면서 가상비서 시장이 있지만 가상비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또 창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음성 쇼핑 시장입니다. 음성 쇼핑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시장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싶은데 쇼핑하는 것 자체가 카드 인식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젊은 분들 빼고. 네. 이제 기존의 온라인 쇼핑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과정을 좀 보면은 컴퓨터 앞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접속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음성 쇼핑은 뭐냐면요, 설거지를 하다가 설거지를 멈추고 컴퓨터 앞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고 물만 좀 끄고 바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 뭔가 사고 싶은 게 떠올랐다. 책을 덮지 않고 말로 쇼핑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쉬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백화점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면서 옷을 고르듯이 이 가상비서라고 하는 새로운 에이전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또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관들이 이 음성 쇼핑 시장의 잠재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음성 쇼핑이 굉장히 생소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상비서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상비서를 이용하는 그 빈도가 크지도 않고 또 쇼핑에 이걸 이용을 하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이 좀 수용도가 좀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 자체가 만약 앞으로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네. 근데 참 아마존은 그 굉장히 그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와 접점을 그쪽 사람들이 먼저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그런 시각으로 접근한 거라. 맞습니다. 일단 모든 기업이 시장 점유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마존은 시간 점유율을 끌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 구매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컴퓨터 앞에 컴퓨터가 있는 곳에 혹은 이제 모바일이 있는 곳에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이 지금 열려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마존은 거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모든 시간이 쇼핑의 인터페이스가 되도록 만들자.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만들자. 그러면 뭐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고 동시에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언제나 쇼핑할 수 있을 테니까 훨씬 더 그런 매출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또 다른 회사들이 있습니까? 또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신 거가. Today, we ask if comparably simple rules and multi-agent competition can also lead to intelligent behavior. 보여드렸던 거고. 예. 이게 타이밍이 좀 예. 엇갈리는군요. 최근에 그 최근에 나이키가 셀렉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AI 회사인데요.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나이키에서 이제 신발이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게 뭐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 예측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이 셀렉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정확성,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고객의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데 그 예측하는 그 기간이 과거의 수요 예측하기에는 많게는 한 6개월, 적게는 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렸다면은 이거는 거의 일주일 안에
특별히 며칠 만에 새 제품에 대한 그 수요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고 오는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경향은 대기업에서 이런 그 잘 고도화된 AI 제품을 물론 만들기도 하지만 스타트업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인수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토론하고 있는 것은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을 집필한 한동대학교 ICT 학부 장업학부의 안두희 교수님하고 전두희 교수님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회에서도 우수 논문상도 이렇게 수상하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연구가? 네, 최근에 기술경영경제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는데 음성 쇼핑 관련된 연구예요. 아, 음성 쇼핑에 대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성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기존에 이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했던 것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장인데 이 시장에 대해서 연구가 그동안 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장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연구였고요.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종류, 음성 쇼핑이라는 종류를 수용할 때 뭐가 중요할지를 보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가설로 세웠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식의 정확성, 두 번째는 사회적 실재감.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 이 기술적인 성능입니다. 그 대부분의 AI 디바이스의 이 성능을 정확성으로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 기술적인 그 인식 정확성이 이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이용하는데 이걸 수용하고 이거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냐, 거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당연히 갖춰야 할 것이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핵심 요인은 아니다. 반면에 어떤 게 중요했냐면은 사회적 실재감이 중요했습니다. 이 가상비서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요. 백화점에서 정말 아주 유능한 그 점원이 옷에 대해서도 잘 소개도 해주고 또 추천도 해주고 뭘 골라야 될지 어려울 때 또 이제 도움도 주듯이 가상비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친근하게 또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구매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상비서와 이 상자의 상호작용, 추천해주고 또 이제 골라주고 물어봐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조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AI 서비스는 기술로 만드는 거지만 기술이 다가 아니다. 기술에 매몰돼서는 시장으로부터 수용되지 않는다.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네. 네. 그러면 이제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활용 방법론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Alexa, what? 네,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예, 하시죠. 네. 그 AI를 통해서 활용을 할 때는 이제 AI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냥 활용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기보다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건데 AI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 활용을 하든 혁신을 하든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세 가지 질문에 잘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어떤 기능으로 이 혁신을 할 것인가, 이 what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려져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제공을 하는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AI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두루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할 것인가, How-to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기능은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 잘 만들어진 이 기술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와서 나의 제품과 혹은 나의 일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좋아지게 만들 것인가, 이 why에 대한 겁니다. 뭐가 좋아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최첨단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고도화되어서 발전됐지만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할 때부터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확실해져야 그 다음에 AI 핵심이란 부분들도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그런 게 이야기를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비즈니스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AI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까? 네, 일반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 AI 비즈니스 모델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AI 제품을 내놓게 되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럼 보통 이제 상품들하고 똑같은 거죠. 네네. 예. 근데 이 고객이 겪는 그 경험이 다시 제품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이 AI 비즈니스 모델 혹은 AI 제품의 아주 그 독특한 특징입니다. 큰 차이겠네요. 그죠? 네네. 예.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는 사용자의 경험 속에서 나오게 되는 데이터거든요. 이걸 통해서 AI를 만들게 되고요. 일종의 그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잘 맞는 그런 기능,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잘 구현이 된 서비스는 잘 구현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이건 더 좋은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이 선순환이 그려져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AI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선순환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 경험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데이터화 할 것인가, 어떤 거를 그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으로 녹여낼 것인가, 이것 통해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구상이 좀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그걸 이제 경험과 학습의 선순환 체계로 해서 학습 루프라는 용어를 사실 사용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종류의 의견이나 또 주장이나 정보를 받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좀 전체적인 그런 교훈이나 조언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철학자의 그 코멘트를 하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헤겔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씨앗은 씨앗이라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새싹을 내며 꽃을 피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꽃은 꽃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 뭔가 좀 이렇게 심오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씨앗이 싹이 되기 위해서는 씨앗이라는 존재가 부정되어야지 싹이 될 수가 있고요. 싹이 지금 상태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싹의 상태를 버릴 수 없다면 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게 핀 꽃은 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차원적인 존재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는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하건 변화하는 게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참. 그 중요한 조건이 자기 부정이다. 자기 부정이라는 이야기죠. 특히 AI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와 관련된 그런 조언이지만 그 자체가 또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그런 교훈이 굉장히 큰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무조건 뭐 새로운 것은 사람들이 일단 좀 불편하잖아요. 네. 불편하게 일단 뭐 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다른 이제 오늘 책을 한번 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걸 보시고 책을 이제 이 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한 1, 2분 정도만 이렇게 마케팅을 좀 해주시죠. 네. A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중요한데 이 기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은 AI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걸 이용하는 이 소비자들이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걸 통해서 또 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AI 기술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급적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이제 7가지의 질문으로 총 20가지의 단계로 어떻게 AI 혁신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 질문은 했는데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 공간을 어디로 삼을 것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혁신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혁신을 할 것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AI가 제공하는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AI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AI 핵심 기능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이 두 번째 질문에 담았고요. 세 번째는 AI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어쨌거나 구현을 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네 번째는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가치란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할 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기능적인 가치 그리고 경험적인 가치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내는 기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이 가치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어쨌거나 우리가 AI를 통해서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한데요. AI 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사람과 AI의 이 콜라보레이션이 되는데 이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우리가 ROI라고 하는데요. AI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어쨌거나 투자가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 이 결과가 더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캔버스로 담아서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드는 게 이 일곱 번째 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켜보셨겠지만 오늘 시사 대담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10년은 계시다가 3년 동안 이제 한동대학교 ICT 학부 창업학부에서 교수님을 계시는 우리 정두희 박사님을 모시고 이 한 근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 청림출판사에서 낸 책입니다. 책이 아주 그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풍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신 그 트렌드까지 여러분들이 AI와 핵심 AI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승리하는 쪽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